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용어 정의와 중개 대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 조문에 없고 판례가 없는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는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외에는 공인중개사법은 어려운 점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중개 대상물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우리 교재 이것만 다 소화하셔도 90점 이상은 받습니다. 작년에 제 친구가 벼락치기로 2차만 했는데 기본수도 안 듣고 이게 문제만 제가 쓴 문제만 풀어가지고도 80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은 충분히 9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만 알면. 특히 어려운 거 사이드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배제시켰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출제됐던 부분만 했고 거의 출제 가능성 없는 것은 가감하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인데 법 조문에는 보면 중개상물이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이게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근데 보기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토지 이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런 설명 없이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토지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토지가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개가 개입하려면 중개는 소개하는 거잖아요. 소개하려면 일단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고 팔 수가 없는 국공유 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토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걸 보면 무주 부동산 주인 없는 토지는 토지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강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이건 개인 게 아니라 국가 겁니다. 그래서 미채굴 강물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 포락지입니다. 포락지.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는데 그 외에도 이를테면 바다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 중개상물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도로나 하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이 도로 하천은 중개상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도로, 즉 사도,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그러면은 중개상물이 되고 하천도 마찬가지에 개인 하천이면 중개상물이고 지방하천, 국가하천이면 중개상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일일이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그냥 생각해보면 돼. 이게 실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인지. 예를 들면 청와대 부지, 청와대 그 땅은 중개상물 아니죠. 땅이라도 대전시청 부지 중개상물 아닙니다. 땅이라도.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어서. 자, 토지는 매매할 때는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 단위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합니다.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하는데 만약에 1필의 일부를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됩니다. 분필.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분필을 하면 이게 지적법에서 3-1번이 아니라 3의 1번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1필의 일부에 대해서 제한 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제한 물권 설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용익 물권만 가능합니다. 용익 물권이 있고 담보 물권이 있는데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 물권에는 저질유가 있습니다. 저질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담보 물권인데 이 담보 물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한 물권 1필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 하면 X입니다. 용익 물권만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권만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건축물인데 역시 건축물도 차라리 뭐 건축법에 의한 건축법, 건축물 또는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건축물이라고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서도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서도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1호에 보면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는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다.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는. 자, 따라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소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된다. 그러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무등록업자가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세 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아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고발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 또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다. 미래의 건축물에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이 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입주권은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출제위원들도 헷갈려가지고 해마다 이 신청이 용어정의와 중개상물에서 됩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했는데 가정답에서는 안 된다였는데 본정답에서 모두 오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돼서 그래서 삼각형 세모입니다. 즉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됩니다. 즉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이건 청약통장이죠. 그래서 이건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판례도 없고 법조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입니다. 이거 결론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육권해석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험에 출제돼가지고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중개상물로 바뀌었어요. 행정심판위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민법에 보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중개상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이게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뭐냐면 중개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무자격자도 아무나 중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였었습니다.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 어쨌든 결론은 지금 행정심판에 의해서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상물이다,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중개상물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시험에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은 기출됐던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제 여기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요 세 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그 밖의하고는 달라요. 그 밖의는 기타 등등 뭔지 모르지만 이 그 밖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딱 세 가지만 중개상물이다. 이것 빼고 나머지 여제 부동산 모두 중개상물이 아니다.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차량,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은 의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요 세 개만 중개상물이고 요 세 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이 세 개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외다. 이 세 개는 어떻게 예외냐 하면은 예를 들면 임목, 나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 임목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나무는 여러 개지만 전체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됩니다. 공장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재단이 만약에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공장 건물, 공업 소유권, 생산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받는 거지 공장재단에서 생산설비만,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따로 떼어내가지고 팔아먹을 수도 없고 또한 중개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걸 중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 시험의 주된 내용으로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 없이 해마다 출제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80점 이상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무리 쉽게 출제돼도 100점은 안 나옵니다. 실수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한 과목에 전신의 힘을 다 쏟으면 안 되겠죠. 조금은 여백을 남겨두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에도 써야 되니까. 10,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 중개사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는데 기역 피분양자. 피분양자.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 피는 분양을 당한 사람이 뜻이고요. 수분양자는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수권행위, 대리권은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죠. 대리권이 승립하려면은 수권행위, 수권이라고 할 때 이 수권은 뭐냐면 줄 숫자입니다. 대리권을 준 걸, 주는 것을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이게 수분양자 할 때 수는 받을 숫자입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자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피분양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죠. 기역은. 근데 니언, 이게 판례입니다. 니언 디귿 다 이걸 니언 디귿을 합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권리금. 권리금은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권리금 1억을 받도록 알선하면서 그 1억 중에서 9천만 원을 예를 들면 지금 현 임차인이 권리금 1천만 원만 받아주세요. 만약 권리금 더 받으면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권리금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1억을 받아가지고 9천만 원은 개업공개사가 먹고 현 임차인에게 1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현 임차인이 1억에 대한 중개보수 0.9%만 떼고 나머지는 중개보수 초과받으면 안 된다는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공중개사법 어디에도 권리금이 중개상물이라는 말이 없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걸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사회적 지탄이 대상이 되며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판사인 나로서는 해결할 부분이 없다.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니다 이랬어요. 결론은. 그래서 니언 디귿은 판례가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 역시 대토권이라는 게 뭐냐면 대신 돈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돈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이 대토권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뭐 인터넷에 쳐보면 이택이라고 하면 나와 있어요. 이택. 이택이 뭐냐면 이주자 택지의 이택. 인터넷에 이택, 협택, 생택 이런 걸 쳐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주자 택지, 협의 매수자 택지, 생활 대책용 택지 이런 걸 말하는데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대토권도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중개상물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뭐 거의 11번이나 유사한 문제네요. 기역 특정 동호수가 확정됐으니까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니언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고 디귿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리얼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12번에 답 5번이다. 12번에 답 5번.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계속 반복되긴 하는데요. 반복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계속 출제됐습니다.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명인망법을 갖춘 소목이 짓단 중개상물이고요. 그래서 틀렸고 동산질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질권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5번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어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13번에 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변호사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됩니다. 등록을 하려면. 자, 14번의 1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물론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 하면 X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되기 전이라도 건물을 다 지었다면 중개사무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아파트로서 동호수가 늦게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 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여기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에 이렇게 영업정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지금 영업정지는 1989년도부터 업무정지로 사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 우리 법조문에 보면 이 말이 있다고, 영업정지라는 말이 공동사용에서는. 그래서 영업정지라고 나왔다 해서 무조건 X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행 법조문에 입법의 불비입니다. 영업정지라는 말이 있어요. 영업정지가 아니고 업무정지이긴 한데 지금 법조문에 잘못되어 있다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법조문에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다. 이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조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법조문에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출제하더라도 틀리다고 하면 안 됩니다. 4번, 전매 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경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A가 B에게 1억에 팔았고 B는 다시 C에게 1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A에서 바로 C로 미등기 전매를 해버렸으면 비록 B는 전매 차익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한 푼도 남는 건 없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투기 조장에 해당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무등록업자가, 무자격자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말을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따라 틀린 거 3번입니다.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중개사물 아닌 것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답만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중개사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16번 용어정의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 안 가지고 중개업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나요? 이게 중개인, 소위 중개인, 중개인도 있죠. 예, 용어정이 지어버렸네요. 개업공개사의 종별에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용어정의는 그냥 등록을 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6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임목.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1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임목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목이 뭐냐면 갑, 산에, 임야에 갑, 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갑은 나무 뽑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에 보면 다섯 개가 있죠. 법정지상권 다섯 개가 있는데 민법 305조,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수목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안 미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나무를 베어내는 순간 그 저당권자가 불책의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그 나무 매각 대금을 먼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칩니다. 수목을 베어낸 경우에,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벌채가 베어냈다, 벌채. 지금 법조문에는 베어냈다, 베어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벌채를 모든 법을 바꿀 때는 한글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 소유자가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 4번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적용합니다. 당연히. 5번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임목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중개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전부 중복되는 문제인데 첫 번째 있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상물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추첨 당첨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어요. 입주권 관리처분 인가 이런 말 나오면 중개상물 되고요. 임목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중개상물입니다. 따라서 답 3번입니다. 중개상물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은 대토권하고 세 번째 있는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19번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 중복되니까 니언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얼 허가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구역 우리나라의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됩니다. 전부 중개상물 다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사유지라면 사유지다 국유지다 이런 말이 없고 단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이렇게만 나오면 그건 중개상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국유지 개인께 아니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군부대 땅 그 자체는 국가 거라서 중개상물이 안 되는 거지 군부대 주위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땅들 이런 것들 중에 상물됩니다. 이게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공법상 제한이 있는 거고요. 또 사법상 제한이 있는 압류된 통 압류된 땅,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설정 등기된 거,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도 중개상물 되죠. 다 됩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19번의 답 4번입니다. 20번. 자, 1번에 보면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중소속. 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죠? 이중소속이 안 됩니다. 이중소속. 이중이라는 말이 53번. 그 우리 교과서 지금 맨 뒤에도 한번 적어 놨으니까 맨 뒤에 53번 한번 찾아 봅시다. 맨 뒤에 366페이지. 366페이지. 앞에 우리 암기하는 프린트 내드렸던 걸 다시 책 뒤에 한 번 더 적어놨어요. 분실할까 봐. 여러분들 분실해도 이제 시험장에 갈 때 맨 뒤에 있는 거 이것만 만약에 분실하고 없으면 찢어가서 다 암기하시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366페이지 맨 밑에 53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을 정리하는데 시험에 반드시 한 개 지문 이상 출제됩니다. 이중이라는 말이. 그래서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중 등록. 아마 우리 책이 지금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반복을 해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 사이드에 있는 걸 다 버려버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건 다 한 번씩, 한 번 이상 출제됐던 내용들입니다. 한 번 이상이 아니라 한두 번 이상 거의 출제된 내용들입니다. 이중사무소,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뭐가 있느냐면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이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지급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똑같은 말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직업, 겸업을 하게 되면 이중직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보통 겸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겸업. 겸업하고 이중직업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중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개인개업공인중개사는 답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입니다. 답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까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겸업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래서 366페이지 우리 교과서 53번 별표해놓고 53번은 위에 있는 교육제도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죠. 교육제도도.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재 20페이지
20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틀렸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 정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중사무소 X죠. 하나밖에 안 됩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는데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도 역시 1개소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자격증 빌려줘도 된다. 대여해도 된다. 양도해도 된다. X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번에 4번이 답입니다.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닙니다. 5번은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의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등록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무등록 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무등록 업자에게 의뢰한 의뢰인도 처벌받는다고 하면 의뢰인들은 일일이 그 등록 관청에 이 사람 진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맞느냐 일일이 확인하고 들어가서 의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뢰인은 무등록 업자에게 의뢰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20번의 답 4번입니다. 21번 1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고 2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장등록하는 게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인장등록해야 됩니다. 2번은 고용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에 고용신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4번 별표 4개 있는데 세 번째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5번 직무교육 내용은 중개보존의 중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며 교육시간은 5시간 이상 6시간 이하이다. 예, 틀렸죠.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우리 그게 53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에 있죠.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21번 거기 1번 있는데 전자문서 가능 불가능.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자문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휴업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신고. 왜 안 되냐면 이게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있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물론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어서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 제출하러 갈 필요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정정신청.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고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면적 변경이 있으면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예, 폐업기간과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법제 40조에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성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이중소속 될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 중이든 업무정지기간 중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유치권 승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23번도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다 내용은 중복됩니다. 24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역시 다 했던 거고요. 답은 5번입니다. 중개, 급박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됩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는데요. 국유재산 중에는 국유재산은 보면 행정 국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일반재산,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부른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 현물출자가 가능합니다. 현물출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됩니다. 원칙. 원칙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해야 되므로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3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에는 물론 국유재산에 대해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24번 답 5번입니다. 쉬었다가 2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